puzzling, puzzling, puzzling. 밤새도록 got me wondering. 네 거짓엔 나는 stumbling. Sold the puzzle. 맞춰진 all the pieces. 숨겨놓은 all the secrets. 답해 날카로운 suspect. 말 못할 거짓 action. I sold the puzzle. 문진 씨 반가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세요? 예.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악수라도. 아, 예, 예. 많이 어색하시군요. 아, 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아, 낯을 가리세요? 근데 좋은 거예요, 전. 네? 좋다라는. 아, 낯을 가리는 게 좋은 거예요. 무진 씨.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방송 나오시는 거. 아. 감사합니다. 어색하세요 혹시? 어 아니요. 어색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저는 안 어색합니다. 시작할 타이밍 잡고 있어요. 아, 아 지금 시작 안 한 거죠? 네. 아 저 시작한 줄 알았어요. 아.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SF9의 재훈 씨가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리무진 서비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SF9의 재윤입니다. 예. 아 재윤 씨 반갑습니다. SF9 또 드디어 리무진에 탑승을 해주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신곡 타이틀 불러주신 거죠 방금? 네. 오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퍼즐이란 곡은 저희가 이번에 12집 미니 앨범으로 더 피스 오브 나인이라는 앨범 명으로 네. 컴백한 타이틀곡이에요. 앨범이 가진 테마는 뭐예요? 앨범이 가진 테마는 정말 말하자면 너무 긴데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요원이 됐죠. 아, 그리고 아, 컨셉슈얼한 앨범인 네.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요. 어, SF9에? 아니요. 네, 아. SF9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깨비. 예. 네. 뭐 까비? 근데 그 스파이를 누군지 몰라요. 그럼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회사랑 회의를 통해서 아, 이렇게, 제작할 때 있는데 네. 그 있는 게 누군지는 알려줄 수도 없고 이제 추리하시는 어 일종의 약간 게임 오락 느낌으로 그쵸. 즐길 수 있는 앨범인 거네요. 어 취향일 수도 있어요. 어, 되게 취향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앨범. 네. 와, 알겠습니다. 어 SF9의 노래 잘하는 멤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재훈 씨가 리무진 네. 서비스의 대표로 딱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워낙 좀 노래하는 컨텐츠들에 네. 약간 욕심도 있고 그래서 SF9을 대표해서 네. 이번 앨범을 홍보할 이유로 네. 찾아오고 싶진 않았고 아 찾아오고 원래, 싶진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앨범을 이유로 하고 막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네. 원래도 너무 나와서 네. 무진 씨와 이렇게 노래를 함께 하면서 어휴, 네.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네. 그런 정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방송이었죠. 그 현장에서 네. 그거 피아니스트 선배 아 선배 선생님이 네. 쳐주시고 맞아요. 그 현장감으로 가시잖아요. 막 완전 현장감이죠 우리. 전 그게 너무 학교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뭔지 아시죠? 예, 쨈아. 뭔지 알죠. 그 피아니스트도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네, 어, 네. 후배님, 제 후배는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느껴보고 싶었어요. 뭔가 좀 갈증도 났고. 알겠습니다. 저도 재훈 씨에 대해 조금 더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허니보이스 재훈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들어볼 좋아. 시간인데요. 네.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김광석 선배님의 서른즈매라는 곡을 골랐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서른 94년생이니까. 아 나이스. 이제 아. 그 만 나이가 만약에 네. 도입이 되면 네. 한 스물 여덟이 되시는 거죠. 예.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한 5개월 정도는 5개월 서른으로 좀 살고 알겠습니다. 네. 김광석 님의 서른쯤에
SF9의 재훈 씨가 부릅니다. 좀 의식하고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 소절 한 소절이 발음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무슨 가사인지 알아듣는다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오프닝 하실 때부터. 감사해요. 어때요? 아이돌에게 서른이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아이돌에게 서른요? 저는 되게 약간 좀 처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다시 좀 시작한 느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꺼내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나? 라는 저도 기대감은 있죠. 내 음악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반응이 있을까? 쓰고 싶은 곡도 많고. 아, 진짜 서른 즈음에? 서른 즈음에를 부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알 수 없는 어떤 와닿음이 있었던 건지 좀 뮤지컬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분명 뮤지컬에서 고유로 가진 발성을 구사하신 것도 아닌데도 실제로 뮤지컬을 하시죠? 네. 뮤지컬에서의 재훈 씨 목소리는 어떨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뮤지컬 넘버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최근에 했었던 뮤지컬에 제가 불렀던 넘버가 생각이 나요. 오, 제목이? 연가라는 넘버가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넘버. 오,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손 내밀면 그대 다시 나의 곁에 말을 걸듯 내 사랑은 미쳐 이루지 못해 내 미련이 그댈 놔주질 않아 이 노래 다 끝나 그댈 잡지 못해도 너를 찾는 발길 멎지 않아 이런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쳐주셔가지고. 아 또 국악풍 팝송으로 들어가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 선명한 전달력이 K-pop 음악보다 뮤지컬에서 빛을 더 발하는 듯한 느낌. 서른 즈음에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중이신 재훈 씨.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들어볼 시간인데요. 예. 어떤 곡을 선곡해 주셨나요? 두 번째 곡은요. 마이클 부블레의 Cry Me a River라는 곡입니다. 아까와는 또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선곡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마이클 부블레의 마이클 부블레 마이클 부블레의 Cry Me a River 마이클 부블레의 Cry Me a River 재즈 음악을 하실 때만큼은 실용음악과 출신인 그 향기가 물씬 풍기네요. 그 느낌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그 맞아요. 뭔가 진짜 수치화된 맞아요. 강약 조절과 녹음을 해놓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피치를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일정한 비브라토. 사실 가요할 때는 조금 그 맞아요. 인간미가 가미되게 부르잖아요. 역시 재즈를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학교에 온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복도나무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유명했죠. 한물 갔습니다 요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었어요. 아, 저도 그리워요 이제. 그 복도를 걸었었는데. 저희 학교요? 아니요, 아니요. 걸었죠, 걸었죠. 오. 시험장 들어갈 때. 아, 시험 보실 때. 저도 그 동아방송예대 네, 출신이라서 안성이잖아요. 저도 거기 시험장 갈 때 많이 걸어봤어요. 몇 개 보셨어요? 네 개? 세 개? 보통 한 네 번 달랐는데 다섯 개랑 여섯 개 이렇게 봤었어요. 저는 네 번 저 재수 정시에 가서. 저 재수 정시. 아, 진짜요? 원래 진짜는 재수 정시거든요. 정시죠. 언제 시작하셨어요? 음악?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뭔가 차트에 있는 음악만 듣다가 아버지 차에서 너바나 음악을 듣고 전율을 느낀 순간이 나한테 시작이다. 이게 제 기준인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선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순간부터 시작일 수도 있고, 무대의 첫 무대가 시작일 수도 있고. 네, 너바나. 처음 전율도 든 음악이 뭐였어요? 전 전율을 그 음악 시작하고 좀 뒤늦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좀 그걸 느꼈는데, 마이클 부블레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Feeling Good이라는 노래를 And I'm feeling good 하잖아요. 그게 막 제 막 온몸을 막 막 전율시켜가지고 그죠. 잠도 못 자겠었어요. 제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 막. 뭔지 아시죠? 스팟라이트 나한테. 에이. 나 검은 정장에 그 검은 리본 넥타이하고. 그렇죠, 그렇죠. 되게 하드한 재즈. 네, 뭔가. 저는 되게 하드한 메탈 이런. 근데 둘 다 지금 되게 다른 음악 하니까 또 재밌는 거, 이것도 재밌네요. 그 맞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과거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네. 부산 해운대 청소년 가요제에 네. 참가를 하셨던 아니 그 저기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 입으로 제 입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뭐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보이는 거 다 하는 거죠 뭐. 그냥 학원 형 누나들 나가니까 나가자 해서 근데 나갔거든요. 어떻게 수상은 좀 했어요. 오. 그렇죠. 그때 어떤 곡 부르셨어요? 브라이언 맥나인 님의 스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아, 그거요? 그때 이후로 사실 제가 기억이 진짜 안 나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불러보신 거예요? 한 12년? 12년? I still think about you. I still dream about you. I still want you and need you by my side. I still mad about you. 이런 노래였어요. 이거를 이제 정말 막 열과성을 다해서 불렀거든요. 지금처럼 안 불렀어요. Still thing 뭐 이렇게 불렀어요. 약간 막 당시 유행하던 또 약간 네. 지나가시는 어머니 막 계시고 막 외국인들도 많았고 외국인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나 발음 들어봐 달라 는 느낌. Still think about you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그게 먹혔나? 아까부터 제가 느낀 게 약간 노래 하실 때랑 안 하실 때 좀 온오프가 되게 달라요. 아,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트와 멜트 그 네. 활동하셨었죠. 활동까지요? 그 정도면 활동이죠. 제가 알기로는 온앤오프의 이션 씨가 이제 페트셨고 그쵸. 재훈 씨가 매트. 제가 매트. 그 짤들이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돌았었는데.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니는 아시긴 해요. 아이 대중이신 저 어머니 대중. 그 이션 씨를 대신할 멤버는 안 찾아보셨나요? 대신할 멤버요? 그러지 마요. 아 장난이고. 뭐 사실 션이가 맞춰진 all the pieces 조각들. 그 조각을 바꿀 수 없어요. 이션 씨를 위한 곡이었군요. 배트와 매트는 못하더라도 저랑 하실 게 있죠. 리무진 서비스의 꽃, 듀엣 서비스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10cm 선배님의 펫이죠. 이 곡을 저와 함께 부르고 싶으셨던 이유는 뭔가요? 펫하면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어릴 때 TV 만화로 봤던 배트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배트 맞죠. 장난이고 아. 무진 씨랑 귀여운 곡 해보고 싶었어요. 그죠. 팬분들이 되게 그 귀여운 매력을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듀엣 서비스 10cm의 팻 저와 재훈 씨가 함께 부릅니다. 하루 종일 그대가 집에 오기만 무릎 꿇고 얌전히 기다렸다가 초인종이 울리면 문 앞에 앉아 반갑다 꼬리를 흔들 거야. 누가 봐도 못되게 걸어왔지만 오늘부턴 착하게 지내볼 거야. 다른 곳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 온종일 너만 기다리니까. 그대 없인 아무것도 못해내는 바보지. 혼자 남은 30초를 못 견디고 아프지. 그대 없인 삼시세끼 못 먹지 굶어 죽지. 나를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 날 묶어줘 보채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에 네 품에 채워줘. 24시간을 구속해줘. 어딜 갔다 이제 와. 지금 몇 시야. 혼자 있는 내 생각 안 하는 거야. 잠이 안 온단 말야. 옆에 있어줘. 꼭 붙어 있어줘 밤새도록. 내가 먼저 눈을 뜨고 굳이 너를 깨우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네 주변을 맴돌지. 근데 네가 원한다면 얌전히 있어줄게. 나를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 날 묶어줘 보채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에 네 품에 채워줘. 24시간을 구속해줘. 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 날 묶어줘 보채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에 네 품에 채워줘. 24시간을 구속해줘. 또 어디 가게 이 밤에 나 외롭단 말야. 그럼 나도 데리고 가. 나 무섭다.